보스테리 뭐 하고 있어요? 어 보스 어디가? 언니 보스 또 언니한테 재미지는 것 같아. 옆으로 버릴 거야. 보스. 보스 용띠한테 달려들고 있습니까? 아이고. 일어날 수 있겠어요? 보스 신났다 지금. 용띠. 이거는 뭐지? 아니 이거? 어느 거? 잠깐. 용띠. 어디 방역하러 가요? 나 저기서 안경 가져왔어야 했네. 안경 안 가져왔다. 무슨 안경? 뭐 앞에 있는데 응. 지금 바람이 많이 안 부니까 응. 바람이 아예 없어요. 뭐가 말해야 돼. 그래 나가 마스크 껴가지고 응. 안녕하세요. 누가 해. 자연을 닮은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은 찍사로 나선 보스 엄마 양띠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방역 요원이 아니고요. 저희 용띠입니다. 용띠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제 2월 말이죠. 이제 2월 19일이니까 여기 중부 지방은 이제 2월 말인데 여기 지금 살포하고 있는 거는 복숭아 나무. 저희가 저번 주에 전정을 이제 겨울 전정을 한 복숭아 나무인데 여기가 이제 조생종도 있어서 꽃이 빨리 핍니다. 생각보다 엄청 일찍 펴요. 그래서 이제 꽃눈이 분화되기 전에 유황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합제, 유황합제. 보스, 거기서 뭐 해요? 유황합제는 뭐하고 섞은 거예요? 유황하고 합제. 뭐하고 섞은? 유황하고 유황하고. 이게 칼이니까 약간 칼 쓰는지 뭔지 조금 어떻게 칼 유황이더라고. 지금 근데 문제는 약이 다 저한테 오고 있어요. 이게 유황합제 이게 특이한 냄새가 있는데 계란 썩는 냄새가 납니다. 계란 노른자 썩는 냄새? 응, 빵꾸 냄새가 나요. 색깔. 애들이 안 오고 있다. 응? 애들이 안 오고 있어. 응. 그래서 지금 보스도 딴짓 부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막 그냥 아래, 약간 아래 하는데. 우리 테리가 막 그 약하고, 이제 농약을 하고 있으면 그 용띠한테 가가지고 막 댐비지. 응. 그 약을 다 치가 먹어. 나무도 아닌 것이. 근데 냄새가 좀 지독하긴 하다잉. 머리가 어지러워. 언니 이거 적당히 해라. 형 막 하지 말고. 보시면은 이 색깔이 노란색 물이 맺혔죠? 이게 유황합제의 전형적인 색깔입니다. 색깔은 아주 예뻐요. 노란색. 이렇게 노란색입니다. 지금 살포하니까 나무에도 지금 전부 노란색으로 덮어 씌웠어요. 이 유황합제의 효능을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적으로 살균. 유황합제에 이제 살균이 있습니다. 이제 바이러스를 대비하는 거죠. 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살균이 제일 큰 거 아니고 이게 칼슘이 들어있는 거야. 칼슘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칼슘 하면은 이제 그게 좀 뜨겁게 하잖아. 이파리 같은 것도. 이파리 뜨겁게 하고 칼슘에 이제 그 과육을 단단하게 하죠. 저장성을 좋게 합니다. 근데 지금 약이 다 나한테 오고 있어. 이거 언니 핸드폰인데 언니 핸드폰도 노랗게 변하고 있다. 뭔가 이쪽에 사야 돼. 근데 약이 이쪽으로 와. 그러니까 이쪽으로 사야 그쪽으로 안 가지. 이건 자를 거지 이거. 언니도 그거 자를 거. 아 이쪽에. 너가 그쪽에 있어. 아 힘들어.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고역입니다. 잘 방해란 거야. 바람 어디 가는지. 바람이 없잖여. 뭐 없어 이게 계속 미세한 바람이 있지. 뭐시오? 노란 옷 입은 주제에. 사실 이거 할 때 방제 옷을 다 입고 해야 됩니다. 왜요? 안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바람이 좀 안 부니까 이게지. 지금 원래는 마스크도 그 공사에서 하는 거 동그란 마스크 된 거 응. 그거 끼고 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94가 KF94 그걸 썼는데 냄새가 지독합니다. 느껴집니다. 근데 언니 응. 나 제주도 살 때 마늘에다가 약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했는데 무식하다니. 이게 다 너가 먹는다니까. 이게 자를 거지. 응. 이 유황합제가 이제 그 농작물에도 많이 살포를 합니다. 살균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살 때 마늘 농사 지을 때 2월 되면 이제 마늘밭에도 유황합제를 치는데 그냥 그때는 뭐 마스크가 어딨어. 무시해서 그랬다 우리가.
그 맨몸으로 진짜 다 먹으면서 덮어 씌우면서 몸에 다 쌓였어 이제. 야 그랬는데 이제 와서 방제복을 잘 입어야 된대. 잘 입어야지. 그 병에 때리게 된다 생각이 안 들어요. 미리 얘기를 해주지. 몰랐지. 그때 너가 아내가 나무 안 했지. 하지 마실래? 또 거기가지고 또 유황이 잘 맞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 괜찮아. 머리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유황합제 대표적으로 이제 살균 효과 말씀드렸고요. 이게 살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바이러스가 이제 극성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전에 균을 좀 이제 소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유황합제가 정말 효과가 좋은 것 같아. 유황합제는 지금 하고 또 언제 하지? 이거 한번 하고 끝? 지금 하고 응. 뭐 이제 그 꽃피 시작 뭐 지금 한 달에 나는 이번만 하고. 아. 이번만 하고 다음에 보르도 저번에 보르도 했잖아. 응. 다음에 이끌어주고 나서. 응. 이번에 이거 하고 그다음에 보름도 하고 있다가. 응. 그때 저기 보르도. 응. 그래서 한번 하려고. 응. 보스 이리 와. 우리 보스 야 너 거기 숨어봤자 다 보여. 너 뚱뚱해가지고 보스가 언니 호두나무 뒤에 숨어신디. 도수가 뚱뚱해가지고 다 안 가려져. 야, 너는 꼬마한테 혼내는 시간이 없게. 아니 맞냐? 응 맞아. 방제를 잘해야지 이거 이렇게 다 물들어. 그래서 이거 하얀 다음에 무슨 암모니아 수나 무슨 그런 걸로 씻어내는 통도. 응? 나는 그거 암모니아 이런 거 어디만 해. 그런 거 전혀 없었는데. 당연해. 오늘은 가져만 씻어야겠다. 이거 아니면 좀 약간 맛이나 보지? 그 약간 찌꺼기가 있긴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화려하더라고. 예, 찌꺼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 보스 저기서 또 뭐 하냐? 우리 보스 숨은 그림 찾기. 보스! 우리 보스 저기서 또 혼자 잘 놀고 있습니다. 이게 유황학대 다르더라. 손님이 찾지 말라잖아. 도로그에서 마찬가지고. 기지. 가끔 뭐 요즘 찾고 찾는 사람도 있는데. 응. 유황학대도 종류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던데. 우리는 이거, 내가 오늘 300배 희석이냐? 300배 아니야? 어떻게 살아온 건 67배 추석이래가지고. 야 그거는 거의 뭐 원액 수준이지. 자 여기 이제 저희가 저번주에 아주 시원하게 선정한 천도 복숭아 진짜 크다 이거. 그렇게 잘라냈는데도 진짜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나무 하나 하면은 이거 한쪽 다 들어있으니까 생일에 그 좋다 이거라 나가 다 먹어. 그 20m 중에 반은 우리 용띠가 먹었습니다. 내 앞에서 이렇게 안 컸나봐. 뭐야 그건 지금 뭐 언제 쪽 얘기야. 여기 물 받은 거 저번에 조금 녹았었는데 이게 꼼꼼하게 필요하더라고. 이게 밑으로 튀고 이렇게 아래 튀고. 아 주변에도? 이것도 도로도에서 마찬가지고 이게 오랫동안 이게 머물러야 되니까 꼼꼼하게 이렇게 필요하더라고. 위에도 이렇게 튀고. 역시 방 약하는 거로는 요새 못 잡겠더라. 기지.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동계 방제 해갖고 이번에 좀 보려고 우리가 동계 방제를 작년에 유황한테 한 번밖에 안 했을걸. 이번에 보르도에서 하니까 했고 성공을 할 거니까 지금 사이를 보면 내가 알 수 있겠지. 아 너무 힘들더라고 이게 앞에 잡지 못하니까. 이게 그때 나오는 애들도 있지만 그때 나오는 애들이 아니라 이제 겨울에 그렇게 나를 못 살게 하는 거니까. 기지. 이게 천연으로 근데 보르도 칼 보르도에서 그렇고 유황할 때도 천연 농약으로 오 자를 거잖아. 유기농. 천연 살충제 약간 천연 살 그런 식으로 치더라고. 이게 살충제도 됩니까? 충은 안 될 것 같아. 충은 안 나왔으니까. 충은 안 돼. 자 그럼 열심히 약 치시고요. 양 용띠. 자 오늘 어떻게 잘 나오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또 오늘 우리가 또 얻는 교훈이 있어. 뭐? 그러니까 이제 바쳐가지고 약을 세면 해봤자 그 약을 내가 지금 반대 되지도 않거냐. 그 약을 다 이제 우리가 먹는 거지. 대구생하고 이러는 거니까 미리미리 현재적으로 앞장 서갖고 이렇게 예방을 해낸다는 그런 교훈을 또 이제 오늘 얻는 거지 우리가. 어쨌든 저는 원래 천도 복숭아를 좀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띠. 멋지냐? 아니 근데 마스크는 노랑하게 물들지 않았다. 약을 내가 그렇게 잘했다는 거지. 웃기네. 덜 했다는 거지. 몸살이서. 빨리 맞을래? 응? 빨리 해 계속. 응. 자 엔딩 쳐줘. 아까 내가 말한 교훈 잘 들렸나? 응 미리미리 준비하자. 그치.
응. 이번에 잘 들었다. 잘 들었어. 여러분도 이제 개고생하지 말고 사서 드세요. 사고도 사서 그렇게 하지. 응. 근데 꼭 필요한 것만. 필요한 것만 하고 응. 저희도 원래 농사의 그 모토가 응. 꼭 필요한 것만 응. 꼭 필요한 걸 하지 말자. 응. 다 자연훼손이잖아요. 응. 기후 위기도 있고 막 그런데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즐기면서 오래도록 가려면 즐기면서 올해는 그래서 좀 아무래도 게으른 농부 제대로 게으른 농부를 해가지고 노는 모습이랑 힐링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오미크론으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건강하게 잘 하시고요. 서로를 배려하면서 어디 이렇게 막 나다니지 마시고 고맙다고 조심조심 하시면서 자기도 위하고 가족도 위하고 타인을 위하는 그런 이번에 뭐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보여줬지만은 좀 이제 앞선 그런 국민의식을 보여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 뭐 융합체 치다가 국민의식까지 갔어. 그치, 국민의식이지.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느꼈잖아. 우리 얼마나 그 의식이 진짜 높아졌는지. 대단한 국민이야 지금. 아, 결론은 대단한 국민이다. 대단한 국민이야 우리. 자, 안녕. 그럼 여러분 벌써 약통 반 약 반천.